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여기는 타즈매니아라고 호주에서 최남단에 있는 엄청 엄청 큰 섬인데, 타즈매니아에서 7박 8일 동안 이어질 거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호바트인데, 이 호바트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호바트를 벗어나서 저희가 캠핑카도 빌렸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를 4박 5일 동안 트레킹도 하고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캠핑도 즐기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즐기고 가보려고 해요. 여기서 7박 8일 동안 이어지는 타즈매니아 여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는지 말해달라고? 네. 살라만카 플레이스. 여기 보통 살라만카 마켓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지만, 그 살라만카 마켓은 토요일만 열기도 하고, 그걸 제외하고도 여기가 되게 이 건물 양식이나 여기 주변에 그 박물관도 있고 되게 볼 게 많더라고. 다리가 없는 거야. 피시앤칩스 했으면 좋겠다. 피시앤칩스요? 아까 문, 아까 창문만 열려 있어가지고. 피시앤칩스를 시켰는데 생선 조금에 좀 감자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생선만 맛있으면 그만이긴 하죠. 좀 먹어볼게요. 생선이 닭고기 수준이에요. 안에가 엄청 시려. 그리고 고소해. 하나도 안 비려요. 칵테일 소스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 칵테일 소스 한 번. 칵테일 소스가 더 맛있네. 신선한 최고의 음료가 지금 체크인 시간까지 1시간 남았는데, 보통 일찍 준비가 되면은 뭐 1시간, 2시간 전에도 들여보내주는데, 여기가 호텔이 워낙 좀 유명한 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기 바다나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하려고 여기 딱 호텔 앞에 있는 바로 왔습니다. 여기 앞에 풍경이 어떠냐면 진짜 힐링. 그냥 그래서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짠. 아, 드디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2시가 조금 넘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애가 1층, 2층, 3층 총 객실이 114개래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층인데 여기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카메라 보더니 너 뭐 하냐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알려줬더니 스위트룸 거의 준 스위트룸급이랑 여기 3층이 테라스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3층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방 컨디션이랑 3층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뭘 보러 가면 좋은지 되게 로컬스러운데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한번 계획을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 이외에도 거기 다른 정보들, 여행지 정보들 같은 것도 주고 이거 초콜릿도 여기 뭐 어디 뭐 리치몬드 가면 여기 초콜릿 공장 있으니까 여기 가봐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 여기 방이랑 그 위에 있는 방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조식이나 그 다음에 그 팩실리티는 어떤 것들인지까지도 자세히 그 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오지 호텔인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워있으니까 여기 파도 소리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항구도 되게 매력있는 곳인데? 정상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쪽에 살짝 안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껴가지고 조금 아쉽게 카메라엔 잘 담기진 않는데 진짜 여기 이 밑에가 쫙 다 보이거든요. 올라오는 보람이 있어요. 약간 이 전경을 내려다보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데 해가 거의 지고 있거든요. 내려가서 또 남은 일정을 마무리해야겠죠? 바깥의 일정을 거의 끝냈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룸서비스를 빠르게 시켰는데 뭘 시켰냐면 그릴드 치킨이랑 파스타 이제 하우스 그린 샐러드 쿠스쿠스가 따라왔는데 제 생각엔 이거랑 그냥 샐러드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일단 이건 뭐지? 마리네이트다 가지 약간 불맛이 나는데 그래서 딱 가지랑 같이 이렇게 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메뉴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한 방에만 딱 왔길래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와 이건 요리네. 요리 훈제는 닭에 딱 그 시큼한 가지랑 부드러운 식감이 같이 딱 어우러지면서 맛있는 것 같고 파스타도 하나 먹어볼게요. 파스타 탱글탱글한데 아 잘하네. 토마토 이 풍부한 토마토의 향이랑 탱글탱글한 파스타의 그 식감이랑 로제까지는 아닌데 로제까지도 갈 것 같은 그런 녹진한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파스타의 풍미가 진짜 좋은 것 같고 뭐 가든 샐러드야 사실 가든 샐러드일 것 같은데 드레싱이 뭘까요? 발사믹 싱거운 경우도 많은데 얘는 드레싱의 맛이 이렇게 세지 않으면서도 간이랑 그 향의 밸런싱에 되게 잘 맞힌 그런 느낌? 예, 쿠스쿠스까지 이 정도 퀄리티면 똑같은 데서 하는데 조식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맛있어. 먹어봐. 딱 내가 설명한 대로야 진짜. 지금 이 쿠스쿠스? 쿠스쿠스.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이 치킨을 한번 먹어봐. 치킨. You know, I don't even really know where to begin because it seems like every time I get ahead, I end up going two steps back. So tonight, I'm just gonna let this one ride. You know what I mean? 굿모닝. 조식을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뷔페는 따로고 자기가 이제 이걸로 하나씩 따로 주문해서 자기 메뉴, 자기 퍼스널 메뉴를 받고 그 다음에 뷔페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서 조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뷔페 쪽은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요거트랑 빵이랑 그 다음에 막 주스 이렇게 되어 있고 빅 브렉퍼스트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머쉬룸 시켰는데 양 이게 무슨 이런 머쉬룸이 나왔네요. 머쉬룸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양송이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 일단 머쉬룸. 소세지. 그리고 베이컨. 와, 베이컨. 이렇게 잡아서 물어 뜯고 싶긴 했다. 이거 엄청 얇지도 않고 야무진데? 베이컨 두 개 추가할 거예요. 아침에 먹으러 오면 소세지나 베이컨에서 되게 싼 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좋은 거 갖다 쓴 것 같아요. 확실히 따로 개인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답게 퀄리티가 그냥 베이컨이랑 소세지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가 높은 맛이다. 그치? 계란을 하나를 슬쩍 썰어서 이 상태로 슬라이스. 그래서 빵이랑 주끼니까지 너무 크다. 빅 브렉퍼스트는 빅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어제 그냥 여기 와서 먹을 걸 그랬어. 아침. 진짜 맛있어. 또 먹을. 마지막 날 여기 또 먹어도 될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예쁘죠? 여기가, 와, 진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루 일정도 마무리 잘 했고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타운이라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그것보다 잔잔하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의 색깔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여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첫날 와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날 와서는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편안함과 친절함과 그 침대도 얼마나 넓고 너무 막 푹푹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 꿀잠을 잘 잤고 조식까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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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완벽했다. 일단 첫날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